가수 심수봉이 전 남편 때문에 8년 동안 딸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안타까운 과거를 공개했습니다. 2024년 6월 6일 방영된 TVN STORY 예능 지금 이 순간에 심수봉이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심수봉은 이혼 후 홀로 6살 딸을 키웠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심수봉은 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딸이 보고 싶다며 잠시 보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절대 보낼 수 없다고 했지만 당시 유모 아줌마가 제가 있잖아요. 책임지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보내게 됐다며 유모가 전 남편에게 돈을 받고 연락을 끊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수봉은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랬다. 아이와 헤어졌을 때 심정을 가사로 표현한 곡이 아이야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어 딸이 14살 때 갑자기 핑클 사인을 받아달라고 전화를 했다며 결국 사인을 받아서 전해줬다.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핑클을 좋아했어 라고 모르니 친구들이 부탁했다고 하더라. 그렇게 8년 만에 딸과 첫 통화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지금도 핑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955년에 태어난 심수봉은 올해 나이 68세이며 1978년 MBC 대학가요제를 통해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그 사람, 백만송이 장미,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사랑밖에 난 몰라 등 많은 히트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여가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심수봉은 또한 드라마 같은 인생사를 지닌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4년 동안 방송 출연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심수봉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분이 제 노래를 좋아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을 보고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편 심수봉은 데뷔 전인 1975년 노래와 피아노 연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당대 최고의 가수 나훈아로부터 가수 제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심수봉은 그때는 가수가 될 생각이 없었고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 데를 서비스 차원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분이 매우 놀라셨고 제 음색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나훈아 선배님이 당시 군대에 가셔서 위험한 임무를 맡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분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나훈아를 향한 짝사랑을 털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심수봉은 기도 후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털어놓으며 나훈아 선배님께 푹 빠져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로 사고가 났다.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처음 알았다. 왼쪽 얼굴뼈가 함몰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나훈아가 병실을 찾아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러줬고 자신의 대표곡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훈아 선배님을 두고 한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심수봉과 나훈아의 첫 만남은 심수봉이 20살 때 일어났습니다. 당시 그녀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레스토랑인 도쿄 호텔 나이트 클럽에서 피아노 연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수봉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과부였으며 그녀는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항상 외롭고 고난의 연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정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고 결국 돈이 떨어지자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물건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항상 잡상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났고 이를 본 심수봉은 펑펑 울면서 어머니에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심수봉은 음악 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19살 때 서울 남산 도쿄 호텔 23층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피아노 연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전망으로 유명한 스카이라운지에서 그녀의 뛰어난 피아노 실력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한민국 최고 스타가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심수봉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서비스 차원에서 그의 히트곡인 물레방아 도는 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톱스타 나훈아가 심수봉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가수 그만두려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라며 심수봉에게 물었습니다. 나훈아는 심수봉에게 가수로서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당시 심수봉은 가수가 될 생각이 없었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이라 매우 당황했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심수봉의 독특한 음색에 놀라며 직접 노래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곡이 바로 심수봉의 여자였다고 합니다. 1979년 10월 26일에 발생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심수봉은 그로 인해 경찰에 연행되어 방송 출연이 금지되는 불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수봉은 이 사건을 목격한 후 깊은 충격에 빠져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애정하던 무대를 떠나야 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영화의 단역으로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1984년 봄이 다가오면서 한 곡이 거리마다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심수봉의 컴백을 반기며 큰 환호를 보냈고 그 앨범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판매되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 노래가 들렸는데 바로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였습니다. 이 곡은 심수봉의 4년간의 공백을 깨고 그녀를 다시 무대로 불러들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1984년 한 달 동안 이 앨범의 인쇄 수익은 무려 7천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현재 가치로 약 3억 원에 해당합니다. 심수봉은 이 앨범으로 다시 한번 화려하게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가 인기를 얻으면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녀관계를 항구와 배에 비유한 내용이 음란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심수봉은 이는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꽃꽂이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선생님의 남편은 외항선을 타는 선원으로 바다로 나가면 1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다가 잠깐 돌아와 3-4일을 함께 지내고 다시 떠나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심수봉은 그 부부를 인천항까지 차로 모셔다 드렸는데 항구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잠깐 포옹하고 간단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떠나는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차에 돌아와 조수석에서 눈물을 흘렸고 남편은 그 모습을 슬프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이 심수봉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로 인해 탄생한 노래가 바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였습니다. 심수봉은 사랑밖엔 난 몰라와 미워요 등의 히트곡으로 전설적인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1992년 초겨울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공항에서 간절히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데 그 상대는 오랜 친구나 연인이 아닌 6살 된 심수봉은 아이의 아버지와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잠시 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심수봉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돌봐주던 유모가 제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어요 라는 말을 믿고 잠시 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모는 전 남편에게 돈을 받고 심수봉을 배신했으며 이후 전 남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 결과 심수봉은 6살 때 딸과 이별해야 했고 14살이 될 때까지 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심수봉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전 남편이 잠시 딸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심수봉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딸을 돌보던 유모가 제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어요 라는 말을 믿고 잠시 딸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모는 전 남편에게 돈을 받고 심수봉을 배신했으며 이후 전 남편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결과 심수봉은 6살 때 딸과 헤어져야 했고 14살이 될 때까지 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